Is it too hard? Must it has fall? Yeah. Can I put my? Is it too hard? Must it has fall? Yeah. Can I put my? Is it too?그 지난 전시 끝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작업하면서 지내면서 좀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뭐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본인의 좀 그 심지 같은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뭔가 내가 어떻게 그런 뭔가 주변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건지 뭐 그게 작업도 그렇고 그냥 제가 지내는 그 삶 안에서도 그런 심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뭔가 그런 힘든 거를 작업에 크게 막 내색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태도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모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작업에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되게 덤덤하게 내 심지를 지켜내고 그냥 뭔가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거 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동화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네, 뭔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작업들을.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그런 무던함? 뭔가 그런 태도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런 방식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, 뭔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작업했습니다. 그냥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냥 저를 둘러싸고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잡고 싶은 순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것이 영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생각보다 그냥 내가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당연히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사회 안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런 뭔가 관계 저는 예전에는 그냥 되게 개인적이고 뭔가 1대1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뭔가 주변의 상황 때문인지 뭔가 다수와 다수와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개인과 다수와의 관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뭔가 어떤 위치에 그 서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뭔가 흑백이 있으면 흑이나 백 중에 뭔가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거를 둘 다 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뭔가 그 중간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작업들도 좀 그런 생각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그런 무던함? 뭔가 그런 태도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런 방식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, 뭔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작업했습니다.